오늘은 다섯째 천사들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또 넷째 천사가 내려왔죠. 1888년의 기별, 즉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넷째가 내려와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또 거절 당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층 더 늦은 비를 향하여 전진하는 코스죠. 다섯째 천사가 또 내려오는, 즉 다섯째라는 말이 없고 다섯 번째 이 말입니다. 순서적으로 다섯 번째 순서로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죠. 18장 4절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중에 에스더 교회에서는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별이 되겠지만, 또 이런 내용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늦음이 전까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걸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또 잘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정말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회 정결, 품성의 완성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기별 운동이고, 또 그 기별 운동에 합류하는 남은 무리, 남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SDA, 넷째 천사는 IMS 개운동, 다섯째는 또 거기서 나온 무리가 맡게 되는 이런 섭리와 경륜들을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우리가 아시는 18장 1절이죠. 아,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단음성이 나서 가로되, 예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뭐 단순하죠. 아, 뭐 예백성 나오라 하는갑다, 이렇게 뭐 생각하겠지만, 이 기별을 외치는 시기와 또 장소와 또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IMS 개운동에 있을 때는 이 구절을 우리가 제가 해석할 때에, 아, 늦음이 성령 그 자체다, 늦음이 성령이 와서 크네치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만 저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또 에스테이는 뭐 계시록 18장 1절부터 전부 다 뭐 늦은 비에 대한 상황, 이렇게만 단순하게 가르치지만, 또 개혁운동은 좀 더 한층 더 자세하게 또 경험과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우리는 한층 더 또 전진하는 그런 이론과 또 발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신을 잘 대조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숨겨놨어요. 성령만 가지고 풀 문제가 있고, 또 예언신 가지고 비교하면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그 18장 4절에 와서는, 18장에 와서는 예언신 가지고 같이 안 풀면 답이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까지는 뭐 짐승에 피하지 말라, 그건 뭐 성령을 봐도 우리가 얼마인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 수 있지만, 18장 천사의 두 단계, 넷째 천사 또 다섯 번째 천사에 대해서는 예언신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영향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덩달아서 우리 품성도 개발되며 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행실을 연구해 보면 이 자체가 늦은비가 아니고 이 운동이 18장 4절의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무리가 분리돼서 이 운동을 할 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사업의 절정에 늦은비가 또 은사가 내리는 이런 순서를 초기 문집에 보면 277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가 연계해서 비교해서 보면 저 다른 음성이 뭐냐? 초기 문제 보니까 천사들, 즉 다섯 번째 넷째를 합류해서 내려오는 다섯 번째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음성이 그죠? 다른 음성, 그 보이스, 그 소리는 천사들의 소리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그럼 이, 저 음성은, 18장 4절은, 즉, 넷째 천사, IMS 개운동이 해야 될 사업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초기 이미지 보면 답이 나오죠. 아니에요.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센 천사, 즉 개운동을 돕기 위하여 내려온다 하기 때문에 천사가 다르죠. 두 무리죠, 그죠? 넷째와 다섯째가 분명히 다른 무리입니다. 넷째를 돕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의 음성이란 것이죠. 그러면 개운동의 고유의 사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전체 선사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했기 때문에 이 기별은 그렇기 때문에 즉 18장 4절도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8장 4절에 이 기별은 전체 선사의 기별에 추가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교인들이시여 셋째 선사 기별만 주장하지 마시고 셋째 기별에 추가하는 기별도 여러분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더 세미한 경륜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장자의 모습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과 동역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 배서가 나오라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내 배서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 땅에 또 다른 개운동의 표상으로 보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배성과 하시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 어떻게 이게 인간의 음성이냐.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 때 보면요,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여호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지만 뭐 실제 여호와가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가 결국은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현대시대에도 내 백성아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재림 전까지는 그죠? 그렇다면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이 땅에 있는 정말 정직하고 거듭난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까지를 따라오는 그런 신실하고 인내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독립자의 정신으로 모든 바빌론에서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나무물이라는 사실을, 나무물의 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러 오는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도 마저 놀아! 실제로 그런 사람 들었습니까? 공중에 들은 사람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밀러 이후에 3월 선후가 다시금 10월 20일, 날짜 수정을 했죠. 가을 절기다. 봄이 아니다. 수정하면서 큰 반중 소리, 즉, 큰 개운동이죠. 시기개운동이죠. 바로 그것이 신랑도 마저 놀라는 것입니다. 더 가깝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을 삽했다시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 개혁운동 삽과 동질 삽으로 관계된 바로 다섯째 천사운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나 우리가 넷째 선사다. 아무나 우리가 내배상 나오라 한다 해서 다섯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첫째 선사의 집을 거절하면 둘째 선사의 사업에 자격이 없죠. 둘째 선사를 거절한 개신교가 셋째 선사의 집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또 넷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188 기별을 거절한 에스테이가 넷째 선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선사 개혁운동이 이 다섯째를 거부하고 다섯째 조직이 아니다, 필요 없다 하는데 다섯째 운동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격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운동은 필히 넷째 선사를 기별을 알고 경험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난 무리들, 즉 진리를 높인 무리들이 다섯째 자격이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교회관입니다. 시중에 많은 SD 독립분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넷째다 다섯째다 뭐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늦은 배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를 타고 예언된 대로 경계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법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을 맛보는 가운데서의 개발된 성품. 그런 노선 속에서 이 놀라운 음성과 또 늦은 빛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대장토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표상된 운동, 바로 거기 개운동이죠. 셰프장 1절의 천사죠. 그 운동과 그 운동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고, 즉 품성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큰 음성을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바벨론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계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나오라. 자, 그렇다면은 바벨론 죄를 지적하고 에세이 죄를 지적하고 또 바벨론이 뭔가를 알리고 경험하고 쫓겨난 그 무리가, 즉 넷째 선사의 기별과 관련된 그 무리가 다섯째 십보장 4절에 예배사가 나오라는 음성을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도, 다섯 번째 선사죠. 뭐, 쉽게 요약해서 다섯째를 합니다. 다섯째 선사도 역시 둘째 선사의 기별을 추가로 반복하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도 두 번의 둘째 선사의 기별이 울려 퍼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온 남은 교회가
계속 넘어짐으로 에스테이도 넘어졌고, 그죠? 전쟁 때 전쟁을 안식을 포기하면서 개운동도 또 정신마저 정운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시험 받고 넘어지면서, 그래서 둘 다 둘째 선생의 기별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됐음을 우리는 또 한 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서는 에스테가 그 기별을 드러내야 했고, 18장 4절에서 말하는 포함된 바벨론에 나오라는 그 기별은 이제 개운동마저도 드려야 할 교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초기 문제, 대정태 사람들 599페이지 보면 18장 4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도, 그죠? 그들도 바벨론에서 무너졌다고 외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장 4절의 운동도 역시 둘째 천사를 더 강조하고 강화되는 그런 선고와 외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기별을 듣기 위한 그 앞에 교회, 즉 개운동이죠, 그 앞에 교회에서도 마저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섭리의 운동의 이런 분석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다른 에세이 교회들보다도 더 완벽하게 성경과 정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높이다 쫓겨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더 예언을 밝혀나가는 축복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선고시대의 개신교가, 그죠? 밀란 밀운동을 거쳤기 때문에 둘째 선의 기별을 듣는 교회가 됐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발이요. 자, 최성소에서도 최성소에 들어온 교회마저도 또 불순종하고 미지근해지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또 남아무리가 또 남아무리가 계속적으로 개원동원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테이도 또 이렇게 넘어진 교회가 되었고, IMS 개원동마저도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 정원을 측면하는 문제에 또 하나 넘어지면서 시험 받고, 역시 인간 규칙보다도 대충의 결의보다도 정원을 높이는 무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남은, 최종적인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무시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리는데 실패한 개혁운동 대총회에 늦으면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한 점의 오류 없는, 정과 흠이 없는 교리와 진리와 그런 품성에 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운동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한 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다섯째 운동이 다른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숙명적 남은간이 발생된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4절은 이제는 SJ뿐만 아니라 개운동마저도 이제는 내 백성아 다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음성의 스타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에 이제 넣어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표를 보시면, 지성소에서 교회 정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목적과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또 강조해 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알죠? 에스겐들 다 압니다. 셋째는 기별 다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뭡니까? 첫째는 하늘 밝게 경배하라, 회개하라 이거죠.
그럼 나라 이말 아닙니까?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죄를 분별하고 모든 죄와 오해에서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 악을 쳐요? 나오라 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선물로 셋째 천사의 모든 지성소의 삶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아, 짐승과 싸우는 것이다.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인류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높이게 되는 이런 운동, 즉 그것이 바로 셋째 선사 기별이죠. 자, 이 기별은 너무나 주체성이 강하고 확고한 기별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계속적으로 날아가면서 강조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선사와 다섯째는 좀 다릅니다. 색깔이. 넷째는 뭡니까? 셋째를 위해서 내려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에스테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셋째만 배웠기 때문에. 넷째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 그 셋째 천사 기별의 힘과 능력을 지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죠? 넷째라 붙이지 않고 그냥 다른 천사라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이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를 붙이지 않고 다섯 번째 기별은 이것도 또 다른 또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넷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넷째가 뭡니까? 죄를 추적하고 죄에서 나오고 개혁하는 그 운동 아닙니까? 즉 품성 개혁도 포함되죠. 그래서 넷째가 뭔가 품성을 성숙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왜? 좋은 문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적인 사랑, 예외적인 적용하는 데에 또 인간 결의 없이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결의, 인간의 규칙, 인간 행위에서 벗어나는 운동이 바로 또 하나의 운동이 다죠. 선사 운동이 되고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가 한 운동을 잘해왔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째가 내려와서 잘못된 죄에서 다 나오고, 빚을 내서 나오고, 잘못된 정신, 잘못된 행정에서 다 나와서 바르게 드러내는 품성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데까지 외치는 이 기별이야말로 다섯째 운동인 것입니다. 즉, 개혁의 절정이요. 죄에서 분리의 절정인 것입니다. 모든 기별은 모든 잘못된 것에서 분리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선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방정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가 더 완성되고 셋째가 더 확실히 드러나고 완전한 용기와 품성과 교회관을 드러내는 이 운동이 셋째 다음에 넷째 다음에 다섯째까지 포함해서 어우러져서 하나로 드러내는 이 사업을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사비요. 이것이 바로 더 전진한 개혁 노선에서 나타나는 섭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다섯째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에 다 정착되고 정립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야 우리 현대진리인합운동 교회에 와야만이 완전한 진리, 완전한 정신, 완전한 품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리만큼은 아직 품성은 좀 아직까지도 투쟁적인 때가 필요하지만 진리만큼은 다른 SDA보다도 개운동보다도 또 완벽한 정신과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다섯째는 전진하는 새빛이요. 바른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을 바르게 분석하는 놀라운 남은 교회의 노선인 것을 알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그림표를 내가 또 과거에 한번 했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세 천사는 고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미 셋째 있는 기별이었어요. 의의 기별. 그리고 이 넷째는 또 셋째에서 나온 무리들이 대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도 아무나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넷째에서 나오는 무리가 또 다섯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잠깐 해보세요. 잠깐 이게 지금 화상대비 하는데 화상대비를 끊겨버렸습니다. 끊기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끊겨버리네. 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선사들은 지금 진행 중이죠. 이 사업은 최후의 반중 소리요. 진리를 높이고 또 개혁을 돕는 완전한 개혁을 완전한 진리의 개혁을 돕는 반중 소리입니다. 이 기별은 결국은 셋째가 해야 할 크래침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바르게 드러나는 그 운동이고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 속에서 모든 교회와 개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기별입니다. 셋째 기별의 완성이죠. 그죠? 이럴 때에 이 기별이 나타나야 마귀도 싸울 수 있고 일곱 흉이 내릴 수 있고 근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교회, 모든 비진리, 비오류, 비정신, 비행정에 대해서도 이런 잘못된 모든 하나님의 정언 말씀에서도 잘못된 개운동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이 2000년 전부터 예언된 예지 예정된 그런 운동에서 아셔야 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바로 14만 천명들이 한 백성이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림표를 또 제가 만들어 봤지만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이 넷째와 다섯째 조직 운동을 통하여 그제서 최종 교회 정결과 복음 전파 사업이 완성됩니다. 또 우리 개인도 그 기별을 순서대로 겸손하게 자기를 버리고 따라오면서 우리의 품성도 지질로 개발되어 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이 교훈한 것이 이게 아무나 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정말 자신 헌신하고 영적인 자들이 이 기별을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다섯째는 한국에는 우리 PTUM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지역연합운동으로 우리가 운동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는 또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늦은 밑에는 삽시간에 이렇게 그 무리가 나타나면서 천사들 그야말로 여러 다른 무리들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대총회가 아닌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이 마지막 크래침에 주역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안 그러면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요,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계획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SDA 교회가 처음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887년에 또 의기별을 또 주시고, 또 개혁운동이 무리가 생기면 또 그들에게 또 그들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도 하고, 또 다처천사가 또 와서, 그것들이 이제 그것이 또 누가 왔을지는 그들의 경험이 결론인 것이죠. 그들의 시험 받은 결론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다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계속 맞는 게 아닙니다. SDA가 셋째, 넷째, 다섯째 자동으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맞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책임을,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세속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빛을 거장으로 말미암아 넘어온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뭐 일부러 막 넣게 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도 예지 예정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빛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건물이, 대총의 교단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빛은 소수무리에게 주어져서 확산되고 전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사 34페이지 보시면, 건물에게는 놔주지 않고, 이랬습니다. 희한하죠? 즉, 대청에는 놔주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나눠주어야 할 어떤 특별한 빛과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안 주고, 그분을 더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이야기죠. 예, 큰 무리들은 놔줘도 썩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스테 교단에다가 13명 숙제수입니다 하면 지금 더 섭니까? 188 기별로 말미암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옮겨졌다, 또 마지막 전쟁 때 최종 넘어졌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과를 수정하겠습니까? 이해하지도 감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개혁운동 교단에 와서 다체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쫓아낸 그 무리가 하는 것이다, 받아들입니까? 이해하지도 않고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다체는 필요 없다, 다체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다체는 다른 조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언된 대로 돼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섯째가 과연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제가 한번 발췌했습니다. 잘 아시죠?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하리니. 아시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만 하면, 셋째 선의 기별을 깨달은 SDA 교회와 또 넷째 다섯 가지 경험하고 따라가는 우리와의 논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들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더 나은 빛이 있다, 이렇게 서로 논쟁하면서 티켓티켓 싸우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 느헤미야의 성벽 개혁 사업 있죠. 보수 사업. 이것은 바로, 18장 천사의 사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 느헤미야 사업에서는 두 단계의 개혁을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BC 444년에 1차 개혁을 했죠. 수산성에서 조서를 받고 올라와서 개혁을 했죠. 자, 그것이 넷째 천사의 사업이라면 또 12년을 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수산성으로. 느헤미야가. 그 사이에 또이 개혁이 안 되고 또 다시 타락해버렸어요. 다섯째가 필요하겠죠, 다섯째가.
마사추세츠 녹선 개혁 운동이죠. 다시 올라와서 12년 후에 올라와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다시 레인들을 재수집했죠. 그러면 새로운 조직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섞인 무리를 도비아를 추방했죠. 제도 개혁을 했죠. 안식일 개혁했죠. 다시 재반복 개혁한다는 것은 넷째 선사 IMS 개혁운동 교단이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들이 못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다체가 해야 하는 개혁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혁운동이 다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개혁운동 교단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 2차로 구분해서 개혁을 해, 또 개혁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개혁운동에서 그렇게 가신 적 없어요. 두 번 개혁이란 말은 제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고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스미스 아시죠, 목사님? 화이트 당시에 화이트인과 친절한 절친한 동료 신학 교사였죠. 다니엘 계시록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분도 다섯째라는 말 썼죠. 다섯째. 넷째, 다섯째라는 말 썼습니다. 다니엘 계시록 강의 책을 보면 하늘에 다섯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속 14장에 첫째, 둘째, 셋째 선사들이며 또 18장에 1절에 있는 넷째 선사이며 다섯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다. 이 분명히 이 우리 아세미스 목사는 다섯째라는 서고 그 음성은 천사가 아니고 대리자,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이프니 이 말씀을 들었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화이프니도 들었겠죠? 그만 이 틀렸으면은 화이프니 우리 선생님을 지적했겠죠? 아, 틀려서 넷째 말씀하면 안 돼. 다체가 없어. 이래 화이프니 했을 거예요. 그 화이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거는 이제, 이거 원문입니다. 우리 선생님 책 원문이고요. 다섯째는 우리 앞에 있는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하늘에 다섯 사자들이 있다. 이 분명히 화이트 당시에 그때부터 이 다섯째를 가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13,000명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 수도도 그때부터 가키는 것처럼 오늘날 변질된 것처럼 이 다섯째도 오늘날 모르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입도요, 웨스미스를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처럼 탁월하고 신뢰한 진리로 가득 찬 그의 글을 이부지에서 읽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러한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뢰한 진리로 가득 찬 그의 글. 화입분 당시도 다섯째 선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기의 재림 성자의 정신과 믿음과 지식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수반 자요, 개혁자의 길입니다. 우리 다섯 천사는 새로운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단이죠. 그건 사이비 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회복하고 수반 교회지, 결코 성경이 없는, 정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교는 결코 아닌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이 재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다섯째에서 재혼 문제를 가지고 시작됐죠. 자, 우리 그때 볼 때는 뭐 재혼 그것도 저도 싫어합니다. 뭐 그것이 좋은 주제입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이나 사실로 보지 말고 성경과 정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제한 자척,
억울한 자의 가늠한 연고, 억울하게 당한 배우자, 그한 명이라도 그 자가 혹시나 피해를 받을까? 이런 그런 우려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심에서 나오는 이런 논쟁이요, 투쟁이지. 뭐 재혼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IMS 교회에서는 다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 있을 때는 제가 작년 이전만 해도 제가 IMS 대표 사역도 있었지만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저도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대충의 말만 따르고 대충이가 틀 수가 없지. 그렇게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양쪽을 다시 가면 비교하고 마치 윌리엄 밀러가 사진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2300주야를 연구했듯이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수부한 자들이다. 이것이 봐도 무너진 대를 수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개혁자가 완전히 향하여 나가는 개혁자가 해야 할 정과 흠이 없는 진리, 정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이는 무조건 결의를 갖다가 지금 100년간 했던 것을 고쳐줬기 때문에 거부하겠지만은 아무리 대충이나 할지라도 정의 말씀과 틀리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필요한 것이요. 그런 자들이 다섯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개혁자의 처신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초기에 SA 재림교회사에 보면 분명히 보십시오. 제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죽거나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재혼할 수 없다. 간음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라도 죄가 없는 척은 전할 수 있다 없다. 죄가 없는 척은 전할 수 있으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혁운동 교단에서는 100년간 지금 사별할 때는 전 가능하지만 당연히 억울한 간음 또는 무죄한 자 척은 무조건 재혼 안 된다. 무조건 재혼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그러나 분명히 보세요. 화이프 당시에 살았을 때에 화이프의 말씀을 이렇게 정립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척은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25년도에 정립한 것이지만 생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번 뒤에 문서화했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기의 재림 성무자의 정은 말씀대로 수부하는 것이 다섯째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내배상은 나오라는 것이죠. 뜯어보십시오. 행실을 보시면. 화이신자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화이신자는 무죄한 자의 척을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살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쭤보세요. 우리는 남아있는 무죄한 자 척에 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쓰죠. 무죄한 자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혼을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서 같이 살면서 그죠? 그 악한 자들과 살면서 그녀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험이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뜨라는 일, 즉 이혼하는 일이죠. 뜨라는 이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녀가 잠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권리에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보세요. 항상 이혼 문제에 있어도 화이프는 무죄한 자를 탁 분리하면서 너는 권리가 있다. 뜨라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항상 무죄한 자를
무전상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IMS 개운동이요, 또 RM 개운동 교인들이시요,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 좋은 문제로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바른 길로 더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이프는요, 어느 책에 봐도 예외적 재원입니다. 예외적인 재원이 불가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뭐 하이픈의 사견이다, 뭐 개인말이다, 또는 뭐 장동의 햄 이미로 재혼했기 때문에 그런 햄말이다, 이래 아무리 개원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장동의 뭐 그분 장동의 햄 편집에 불과하다 이러면 하지만, 그러나 화이픈의 그 말씀에 주신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화이픈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재원든 어떤 일 하든 말든 간에 너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 주님 안에서 정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방해할 수가 없다. 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들이 제 심도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결합, 이런 재원, 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이 사견이라고요? 그 남자가 부린 것이 아니고 그 제가 떠난 것이다. 이게 사견이라고요? 그렇다면 화이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합니다. 화이 선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만삼에 피해봤다면 그들의 모든 초기된 자들의 수십 명의 수백 명의 그 죄들을 화이프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화이프께서는 책에 정해서는 안 돼. 아,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개개인별로 상담하고 긍휼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또 어떤 데는 계시 안 받으면 두려워서 상담도 하기 싫고 이렇게 해서 왜? 무지한 자를 가리기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는 이런 재원 문제를 오늘 양계운동 교단에서는 무조건 재원 안 됩니다. 재원하면 출교, 살지도 안지도 출교, 목사도 출교, 이런 딱딱한 유대인법을 가지고 100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우리가 그들의 또 허점과 잘못된 비오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개혁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다섯째에 포함되는 운동의 일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베사가 나오라는 그 운동에 포함된 한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여기 오십시오. 화이픈 보세요. 재원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교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해 내가 판단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다. 나는 당신을 돕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재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아, 당신 재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돕기를 원하지만 더 무지한 자를 가리내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한다면 내가 재원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내가 계시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함부로 판단을 못 내겠다. 이 말이 뭡니까? 무지한 자는 판단해서 확정되면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운동 교인이시여, 대충에는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대충에도 100년이 흐르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때가 지금인 것이고 다체 운동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수반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멘스키 운동의 주장에 저는 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아이멘스키 운동에는 다째가 존재하려면 넷째가 힘을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넷째가 힘을 잃었단 말이 없죠. 그런데 셋째도 그럼 힘을 잃었습니까? 그럼 에스테가 그럼 뭐 힘을 에스테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셋째가 힘센 사람이면 자동으로 힘을 잃는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백성이 뭔가 문제 있고 빛을 그대로 타락하면 시험 받아 타락하면 또 옮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힘을 잃어요. 셋째도 힘이 있고 넷째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체가 내려와서 그냥 내배성하면 되는데 넷째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 말은 넷째의 잘못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뭔가 보수하고 보수 개혁 사업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수보하고 그래야만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품성,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내배사가 나오라 할 때에 온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것이죠. 또 IMS 기원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만약 18장 4절이 5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어 원문에 Another Angel 이라는 단어가 앞에 먼저 붙고 다음에 보이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 영어 원문을 모르면은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에 뭐 아주 좀 무지한 한문이들은 그럼 이 성경을 예언신을 가지고 해석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영어 원문 몰라도 성경과 정말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Another Angel이 붙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천사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붙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에 대한 추가 기별이기 때문에 또 넷째에 이미 주어진 의에 대한 기별 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Another Angel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섯째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은 그 넷째를 보충하고 넷째의 기별을 하는 개혁사업을 보충하고 돕고 완성시켜서 큰 해침의 절정에까지 이끄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품성 또 교회의 정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합적인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또 이제 기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첫째와 넷째까지는 사람 조직인데 18장 4절의 다섯째는 대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실제 천사들의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넷째도 내려왔을 때 사람 조직이면 다체가 내려올 때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공평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고요. 뭐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백성 나오라는 사업은 먼저 한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그 절정의 활동에 여전비가 함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별을 통해서 전거 흠이 없는 교리 수보하는 자가 수보하는 교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성까지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넷째가 개혁이 멈춰져 버리면 또 다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 답이 나오죠. 자 18장 4절이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또 삶의 운동인 것을 알려주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399페이지 보시면 보세요. 이 다째 천사 운동이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품성이죠. 다 드러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이 그들이 사람이죠. 천사가 아니죠.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쳤다 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외친 겁니까? 그들이란 말이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땅의 조직이란 것이죠. 운동이란 것이죠. 천사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여러분 개혁운동 교단에서는 여러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개혁운동 교회에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수무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도 또 바벨론을 무너졌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앞에 교회, 기원된 교회에서도 나오게 되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 무리는 그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넷째 천사 개혁운동 무리는 새로운 주와 개혁운동 무리인 다섯 천사 무리와 연합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겸손이요 진리를 따라간 처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문제 보시면 앞에 밀려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반복했어요. 밀려운동도 1차 외쳤지만 또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을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라 시내에다 마셔 나오라는 외침과 연합하였다 이 말입니다. 밀려운동 무리가 다시 자기 이후에 나타난 3월 순화운동에 합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혁운동 교단에서도 우리 소수무리 현대진리운동의 이 진리와 기별과 이 노선에 합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요 전진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많은 그 개혁운동에서는 대청의 에세지, 대청의 에세지 이런 말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다 간님이 수돕돼버리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습니다. 대청회가 필요하다. 물론 대청회가 잘 해왔어요. 그러나 항상 샛빛이 없을 때는 언제나 적은 무리다니에요. 언제나 적은 무리다니에요. 지금 다 천사가 샛빛이었습니까? 그럼 지금은 적은 무리입니다. 지금 대청회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에 밀려 무리들도 나올 때는 소수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커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조직이 되고 재림교회가 대성이 됐죠. 또 전쟁 때도 독일에서도 소수의 개혁자들이 나왔죠. 4천 명이 나왔죠. 대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이 또 점점 커지면서 지금 개혁운동 대성이 되었죠. 지금 다섯 천사 빛이 새로 올 때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소수물이죠. 그럼 지금 다섯 천사 빛에서는 대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물이 우리처럼 현대 진리의 무리가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럼 대총회도요. 개혁운동, 에세이도 대총회도 초기는 다 신실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100년 흘러가면서 또 탈락하니까 모르겠습니까? 갈등에서는. 더 이상 에세이 대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면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택한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을 빛을 거절하거나 말씀에 불충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컨티뉴 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또 그 안에서 뽑힌 쫓겨난 소수물을 통해서
또 사명이 넘어가는 원칙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충실하지 못했다고 입증될 때에 그 시험에서 어떻게 시험을 그런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위가 높든지 말든지 그들의 부심이 어떤 고개든지 그래도 가진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참이었지만은 그가 불충실하고 점을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 넘어갔죠. 다윗에게 넘어갔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는 항상 시험이 있고 여기 찾는 방법으로 아마 다섯째는 아주 작은 좋은 문제 가지고 시험 받은 교회가 개혁운동 교단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뭐 전거 흠이 없는 수보를 보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걸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대마다 항상 육적인 사람들은 새빛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설교 보내면은 아 보내지 마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항상 심판받은 그 결과는 반복합니다. 빛을 거절한 이유는 그들의 성량에 맞지 않았다. 성량. 그들의 배운 지식과 그들의 관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오늘날 SA 교회나 개운동 교단도 더욱 전진하는 이 예언 노선을 연관하지 않고 기존 배운 관념에 만족해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전제한 샘플은 연구해야 할 분야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충분한 빛을 가졌다.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교도 가보세요. 아, 세상의 길을 다 알고 있다. 겨우도 가보세요. 세선사, 내선사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다 배불러서 만족해요. 배가 불러가지고는 만족하게 사는 라우디아 교회의 상처란 것이죠. 우리는 늦으면 저까지는 끊임없이 깨어있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서 누굴 통해서 빛이 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들 선사는 우리를 통해서 한국 땅에 먼저 주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가장 예언에 박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늦은 배가 서왔고 늦은 배가 왔다 갔다가 서온 그런 경력을 가진 그런 무사적인 경력 경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더 계속적으로 예언의 빛에 앞장서게 하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팔같이 음성을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와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우리도 멸망당한다 이 말. 우리도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은 나오라는 이 키벨의 총괄 분석을 제가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첫째, 우리 앞의 교회죠. 188 키벨의 의의 키벨까지도 깨달은 개혁운동 마저도 106년이 지나면서 사탄은 이 개혁운동 교회마저도 형식주의, 근위주의로 넘어지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많은 우리는 그런 검증과 자료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딱 숨기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때 그들을 시험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자들 약 40명을 2014년이 기준이죠. 2014년도에 대통령 규칙을 위반한 죄로 추교당했죠. 또그 뒤에도 2018년도죠. 우리가 나올 때 마지막 한 남은 사역자 또 신실한 몇몇 무리들을 또 쫓아내버렸어요. 불의한 행정을 하고 대통령이 마저도 간여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간여 안 하면 그 불의는 남은 게 불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통령이가 타락한 모습이 분명히 있으면서 어떤 죄를 짓고 쫓아내는 일이 있을 때에 많이 성경적 남은 교회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2018년 전부 다 대통령에 관여하면서 불의한 행정, 불의한 총회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조직의 권위를 높이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이런 그야말로 개혁의 사명감을 다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온 우주에서 한국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이 개혁운동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록하실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독일 교회를 보고 독일 문제를 보고 심판하고 개혁자가 나오듯이 지금은 다스 선사는 한국 교회를 보고 마지막 시험의 기준점을 삼은 것으로 아시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짱 운동은 더 품성과 진리와 더 완전한 것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품성의 운동이요, 또 죄에서 분리의 운동입니다, 그죠? 그 이미 개 운동도 그 정언을 적용하는 그런 죄, 인간 결의를 높이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지 못한 불충실한 죄, 여기서 나오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되면 이제 개신교에서도 다 나오라 이 말입니다. 모든 교파에서 다 나오라는 것이죠. 이 운동이 이제 절정인 것이죠. 자, 이런 체계와 순서와 이런 특징들을 잘 연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절정에 마귀의 접전이 있는 것이고 일로 효능이 나타나고 이 무리에 합류한 자들에게 대진비가 임하게 되는 이런 연 노선 체계인 것을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이런 하찮은 같은 이 제어 문제까지도 하여 사랑이 막혀버렸으니까 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명도 억울한 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이 논쟁이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분리되는 것은 남은 교회 노선이 아닙니다. 진리를 높이다가 분리될 때만이 남은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생리빛이나 11시 교회나 기타 다른 독립분파는 딱 인간적인 분리, 개인적인 분리이지만 우리는 진리와 서로 다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교회 정확한 성경적 노선인 것을 알고 이 무리에게 성령이 임자고 늦은비가 임한 것을 아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 합류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해 주시길 대단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진하는 샛빛이 올 때는 대충이부터 깨닫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영적인 소수머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이랑 너무 따르지 말고 스스로 연구해 보시고 이 교회가 오류가 하나 없다면 이 좁은 길의 노선을, 이런 식으로 좁은 길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진리와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 40년 강나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SDA가, 기존 남은 교인 SDA가 1887년에 의회 기부를 받아들였다면은 벌써 사업을 마치고 윤회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결코 뭐 넷째 개 운영이 필요하고 다째 우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빛을 거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율법적으로 흐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지예정한 그대로 내적 개혁이 필요하고 다지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남은 교회에 합류해야 최종 구원이 있습니다. 초기임식 보시면 보십시오. 활별이 꿈을 꿨는데 성전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한 교회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 그거 들어갈 필요 없다. 그거 들어가는 것은 교만 속임수야. 아, 현대진리 운동 거기에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잘 갖고 있잖아. 우리가 믿으면 돼. 이건 그거 속임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성전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는 순수대로 밟아가고 있고, 더 늦음이까지 가는 예언된 노선을 겸손히 따라가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에 저 여러분들이 합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사랑의 발로인 것을 아시고, 우린 더욱더 이번 기회에 더 연구 주셔서 이 다섯째 운동에 참여할 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